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육이는요, 우즈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즈목을 보시면서 아니 적심할 때하고 모양이 틀려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때보다 이렇게 입장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적심한 곳에서도 입장이 커졌고요. 요 밑에서도 작은 아가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휑휑 긴 목대만 보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즈목이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영상 찍는 입장에서요. 이 우즈목은요, 물을 되게 좋아하고 햇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햇볕이 강렬한 화분바지 1번 바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북박이입니다. 거기에서 거진 가을이든 봄이든 자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다육이는요, 빗물도 잘 맞춰줍니다. 저희 집에서 4년차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빗물을 맞춰도, 하루 종일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요. 아주 편안하게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입니다. 물을 줄 때는요, 빗물이 아닌 물을 줄 때는요, 제가 물하고 식물 영양제를 섞어가지고 10일에 한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소림 마사토가 젖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요. 아이고, 요거에 비해서, 이게 중품이거든요. 요거에 비해서, 아유, 아가입니다. 누다금입니다. 이 누다금은요,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있고요. 10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햇볕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드리워지는 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누다를 키우시는 분들은 햇볕을 좋아해서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렬한 햇볕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아주 오동통한 입장을 지니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신년 때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개월 지났다고 이렇게 입장들이 커져 있고 튼실하게 보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다육이는요, 성미인입니다. 저희 집에서 3년간 키웠는데요, 요거 뺏기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미인을 사서 합식한 다육이도 있는데요, 같이 중복되는 거라 제가 따로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작은 거죠. 3년 컸는데 그게 1,000원짜린데 요거보다 큽니다. 제가 참 성장을 못 시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길쭉길쭉하게 성미인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어떻습니까?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공과칠은 동글동글합니다.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키운 다육이와 제가 키우는 다육이는 작지만 입장이 오동통하다는 거. 근데 농장에서 산 것들은 큽니다. 큰데 오동통하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길쭉길쭉하다든지 넓적넓적한다든지 그런 모양을 띠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요, 수입니다. 이게 한동안 갈변을 해서 제가 속이 너무 상했었는데요. 그래도 속 입장에선 제 색감으로 지금 입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요, 이렇게 진한, 아주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요, 3주에 한 10분 정도 주면 되고요.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줘도 됩니다. 그리고 하월시약과 종이이기 때문에 반 그늘에서 키우면 됩니다. 저도 거진 이것을 방치하다시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런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속 입장에서 투명한 잎으로 올라오지만 그게 이렇게 투명한 게 변해서 이런 녹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사계절 내내 이런 색감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수 다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꼭 선인장 키우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큽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 블루 엘프 우리 집 거는 오동통한데, 아니 처 집에서 자라는 블루 엘프는 이상하다,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빈약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엽이 많이 주고 있고요. 제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목대가 키운 블루 엘프를 3년간 키운 세월의 흔적을 이 목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대를 바라보고 블루 엘프를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긴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블루 엘프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꼭지점과 테두리에서 붉은 물이 들지요. 블루 엘프는. 그리고 이것도 햇볕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렬한 곳에 놔주기보다는 햇볕이 두 번째로 강렬한 곳에 배치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가정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햇볕이 강렬한 곳에서는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10일에 한 번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소린 마사토가 젖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라임 앤 첼리금입니다. 라임 앤 첼리금을 보시면 테두리 부분이 약간 옐로우 그린색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기가 낀 거죠. 그래서 이 다육이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구도 자라고 있는데요. 복륜금은 아니지만 테두리에서 좀 더 들어가서 녹색이 많이 없어진다면은 복륜금으로 취급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라인, 테두리 부분만 옐로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금이기 때문에 강렬한 햇볕은 피하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햇볕만 쐬어주고 있습니다. 물은 소린 마사토가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참 이쁘죠? 네, 봄이 되니까 아주 예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육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카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제가 70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거진 100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일일이 쉬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백종류를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시도할 때 백종류 키우다가 50종류로 반타작이 됐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소개는 해드려야죠. 이거는 나일락입니다. 나일락은 햇볕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일락은 색감이 이렇게 항상 변해 있어요. 그리고 자구에서 올라오는 색감도 이렇게 연보랏빛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하고도 다른 색감을 띠는 라일락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각 가정의 햇볕 정도에 따라 색감이 변화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일락이었고요. 물은 제가 흠뻑 줍니다. 다른 다육이와 함께 10일에 한 번씩 소림 마사토가 적셔질 때까지 물을 줍니다. 그리고 햇볕은요, 이것은 햇볕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 가장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놓고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색감 있는 것들은 좀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색감이 없지만 입장이 얇은 것도 가장 강렬한 햇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탄저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근데 요것은 색감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네, 입장도 가늠니다. 아유, 제가 손을 참 떨고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다육이가 춤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햇볕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한 햇볕을 피하고 2번 자리, 1번 자리는 강한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2번 자리는 좀 약합니다. 같은 햇볕 들어오는 시간은 1시까지 햇볕이 머물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그늘이 좀져 있어요. 두 번째 화분바지에는. 그래서 그쪽이 동양 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나일락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은홍련입니다. 은홍련도요, 햇볕을 참 좋아합니다. 은홍련은 제가 이거 3년씩 키웠는데 계속 수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 다육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키우면서 뭐가 자랐느냐? 목대가 자랐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자라 있습니다. 이것도 거진 입꽂이 된 것을 저희 언니가 보내줘가지고요. 요만큼 키웠습니다. 근데 더 많이 컸어야 했는데 자꾸 제가 병이 걸리니까 제가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로 지금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충분히 주고요. 이것도 입장이 큰 것들은 참 두꺼워요. 하지만 이것은 아기 다육이가 도로 됐기 때문에 뭐 햇볕이 강한 쪽에서 안 키우고요. 그냥 햇볕이 좀 약한 화분바지 2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화분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키우실 거예요. 홍대하금. 홍대하금도 색감이 있는 거라 제가 강렬한 햇볕은 피하고 화분바지 바깥에서 2번 자리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2, 3시간 머무는 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흠뻑 주고 있고요. 10일에 한 번, 소림 마사토가 적실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년씩이나 키웠는데, 요만큼 밖에 안 자랐습니다. 근데 다른 분도 그러시는데요. 홍대야금이,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물은 다른 다육이와 똑같이 흠뻑흠뻑 줍니다. 10일에 한 번씩 소림 마사토가 적셔질 때까지 줍니다. 홍대야금이었고요. 다음 보여드릴 것은 마커스 금입니다. 마커스 금이 이렇게 웃자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웃자라도 저는 걱정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적심을 하면 마커스 금이 두 개, 세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금 종류는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은 색이 변색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한 햇볕에 노출을 하면은 시들시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이 꼈다거나 색감이 변했다 이런 것은 강합성,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위 건강한 다육이들은 그냥 마커스면 이런 민트색을 띱니다. 연두빛. 하지만 이것은 가장자리에 노란빛이 돌고 흐립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병이 걸린 다육인데, 이제 색감이 이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장도 더디고, 이렇게 키우다가 보통 다육이보다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많다고 합니다. 병든 다육이를 이쁘다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연은 참 슬프네요. 슬프지만 아무튼 이렇게 색감이 이쁘니까 제가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자, 이것은 저희 집에서 중품 다육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라울입니다. 나홀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홀은 잘 자라고요. 햇볕, 붙박이입니다. 가장 강렬한 햇빛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도요, 10일에 한 번씩 흠뻑흠뻑 줍니다. 지금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약간씩 물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는 지금 속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민트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게 겉 입장이 이렇게 물든 것은 가을에 물들었던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햇볕에서 강한 햇볕을 오래 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아주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나홀 키우시는 분들은 가장 우리 집에서 강렬한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을에 예쁘게 물든 나홀을 보기 위해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나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